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플랫폼 관련주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며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가파른 주가 상승에 가격이 비싼 것 아니냐는 우려 속 성장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향후 주가 전망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며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96%가 넘게 오르며 반년 사이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호실적과 자회사 IPO 등 다양한 모멘텀이 주가를 견인한 건데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증권가에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투자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35% 높인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SK증권 역시 주간 추천 종목으로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뭐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비즈니스도 턴어라운드하는 부분들, IPO 관련된 부분들도 연결같이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카카오의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뭐 추가적으로 뭐 투자 심리는 뭐 우호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뭐 앞으로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반년 사이 35%나 오르며 파죽지세입니다. 하나금융 투자가 주간 추천 종목으로 네이버를 제시하는 등 증권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49만 7,273원으로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25.5%나 남은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공격적인 쇼핑 부문 확대 전략과 광고 매출 상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 플랫폼 기업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도 쾌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주가가 30만 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1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2분기 BTS 일본 컴백 등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3% 상향한 3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